대구를 비롯해 경북 곳곳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도심 곳곳의 도로가 침수되고 통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계기로 시작한 터키와의 농림 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이 주력인 대구 지역의 뿌리 산업인 금형 산업에 대한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해 직격탄을 맞은 울릉도 지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을 맡았던 윤태우 앵커가 여름휴가로 자리를 비워서 당분간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대구를 비롯해 경북 곳곳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의 도로가 침수되고 통제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아양철금이 금호강, 누런 강물이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수위가 크게 오르면서 강변 자전거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인근 물놀이장도 물에 잠겼습니다. 대구 도심을 흐르는 신천에도 거센 황토물이 넘칠 듯 빠른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올까 봐 또 걱정이 됩니다. 파동 지역이 조금 낮아가지고 이쪽이 넘치면 동대가 물이 들어올까 싶어서. 어제부터 내린 비로 신천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이곳 상동교에서 가창교 사이 신천 좌안도로 하상도로는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대구 유라잠수교, 금강잠수교, 경산 대부잠수교 등 대구 경북에서 최대 10곳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대구 공산댐에서는 물넘이 위로 시간당 10만 톤이 넘는 물이 흘러넘쳐 지자체와 일선 파출소가 인근 도로와 주택가에서 안전점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그 남쪽으로 정체 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통과하고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100mm 내외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간 끈덕지게 이어졌던 가뭄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딴 호우특보에 다음 주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되면서 이제는 수확철 농작물이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만에 하천에 물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수량의 황토물이 힘차게 내려오면서 다리의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건설 자재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하천 둑을 높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엔 어제부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많은 지역엔 8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안동, 청송 등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댐 저수율도 올랐습니다. 댐 축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안동댐은 저수율 22%에서 24%로 이마댐도 26%대에서 34%까지 올랐습니다. 이로써 3개월 정도 지속됐던 가뭄은 일단 해결됐지만 이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역병 등 침수 피해는 물론 한참 색이 짙어지고 당도가 높아져야 할 사과와 배 등 추석용 과수는 이번 비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단비는 지나갔고 지금 오는 거는 피해라고 봐야 되지. 여기로 내려가면 너네 물도 막 넘치고. 침수 피해나 침간수 피해가 우려되고 배수로를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추가 트면은 단접병, 역병 등 그 병해충 방지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상대는 입추가 지난 뒤 내리는 이 같은 가을장마는 내일까지 내리겠고 다음 주 2, 3일간 또 한 차례 큰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던 우리나라는 수축하면서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통로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가을 장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비가 없었던 마른 장마에 수확철을 앞두고 쏟아지는 야속한 가을 장마까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농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 물관리센터는 오늘 아침 상주보 수위가 47.5m, 낙단보 수위가 40.6m에 이르는 등 관리 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대구 경북권 낙동강 보 6개의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센터는 계속된 비로 낙동강으로 들어오는 수량이 늘고 있어 이번 주 내내 수문 방류를 할 계획이라며 야영객은 대피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이 주력인 지역의 기계 산업은 부품을 만드는 금형 산업을 가장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형 산업을 뿌리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 산업에 대한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금형을 제작하는 성서공단의 이 금형업체 근로자들은 대부분 경력이 10년이 넘은 기술자들입니다.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아 인력 부족에 애를 먹고 있지만 기술 전수에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도 없습니다. 짧게는 3년에서부터 5년 이상 경과를 해야지만 기능 인력을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가 처음 배우는 신입 애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 기반 기술이 공동화되면 모든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영세한 금형 사업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3D 업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유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몇 년간 다른 직업에 비해 임금이 낮고 경기도 등 다른 지역 같은 업종에 비해서도 임금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최저 임금 수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금융업종은 어렵기는 하지만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많은 대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뿌리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뿌리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창업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또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개별 지원책에서부터 산업체 특례병 제도 확대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뿌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뿌리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의 뿌리라 일컫는 금형산업이 인력난 속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해 직격탄을 맞은 울릉도 지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울릉도로 오가는 여객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관광의 출발점인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터미널에 도착하자 주변 상가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이 절반 이상 줄면서 여전히 지역 경제가 힘든 실정입니다. 저희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생산하시는 모든 분들, 나물 농사라든지 오징어 농사라든지 미역이라든지 판로가 있어야 팔리는데 손님이 없다 보니까 매출도 전부 다 감소하고. 울릉도를 오가는 포항과 강릉 등의 배편들은 운항 이후 수십여 년 동안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쾌속 쌍둥선으로 국제적으로도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울릉도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관광산업과 특산품인 오징어와 산나물 구매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울릉도를 방문하셔서 천혜의 자연, 신비로움을 간직한 섬, 울릉도와 독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울릉도는 또 공무원 대상 독도 아카데미와 전국민 독도 밟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혹시 심리상담 받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드물다면 그만큼 상담 문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문제를 풀려고 심리상담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젊은이들이 생겼다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보기에는 음료를 파는 그냥 카페처럼 보이지만 한켠에 상담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카페와 심리 상담을 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의 그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통로를 못 찾고 있었죠.
근데 이제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편안하게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또 찾아오게 되는 것 같고요. 심리와 사회복지를 전공한 청년 5명이 상담의 문턱을 낮추자며 의기를 투합해 전국 최초의 심리상담 협동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부담이 컸던 상담료는 다른 기관의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낮췄고 본격적인 상담 이전에 맛보기 상담은 차 한 잔 가격 정도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 달 평균 400회 가까운 상담이 이어지자 지난해에는 대학들이 모여있는 경산에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해 청년층 상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내가 진짜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곳에 그래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밖에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상담을 하고 소모임이나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유대감과 소속감 강화를 위한 단체 상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경북 지역에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15곳에 이르는 등 문화 소외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3 지역 문화지표 지수화에 따르면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 기반 시설 개수는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이 7.89개로 나왔지만 대구는 3.19개에 그쳤습니다. 면적 대비 문화 기반 시설 개수는 전국 평균이 0.12개인데 반해 경북은 0.011개로 나타나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계기로 경상북도가 터키와의 농림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왔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양국 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간에 농업 분야 세미나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터키의 산지 자원을 접목해 채소와 과수에 대한 공동 연구, 다양한 유전 자원 활용 기술 개발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상북도와 터키 산림청이 농림업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상호 협조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적 자원의 교환 연수와 기술 교류, 산림 자원의 상호 교환, 이용에 관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합동 실무진을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단 tutunda insan sağlığına, insanın her türlü ekonomik katkısı, sağlık, ekoturizm, her türlü konularda ilerleyen zaman içerisinde neleri daha ileri götürebiliriz, nelerden daha iyi faydalanabiliriz düşüncesiyle araştırmayız. 산지 농업이 전국토의 30%를 차지하는 터키는 경북의 앞선 재배 기술을 활용해 농림업 발전에 기틀을 세운다는 전략입니다.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인 경상북도도 346종류에 이르는 터키의 다양한 산지 자원을 활용해 신소득 작목과 신품종을 발굴하는 등 지역 농산업 경쟁력 향상을 꾀할 계획입니다. 산림 소득에 대한 새로운 접촉, 또 이 종의 보존 이런 것을 세계화시켜서 양 나라 간의 새로운 그 임업 소득, 농업 소득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11일간 이스탄불시 주관으로 경주시 황성공원 일대에서 이스탄불인 경주 행사가 펼쳐지는 등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이후 터키와의 교류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맞았다며 신고를 해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자고 있다며 B군을 지휘봉으로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군은 교사에게 맞은 뒤 오전 11시쯤 인근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는데 경찰은 해당 교사를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안전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합니다. 교육감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교육안전담당관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 급식, 시설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안전사고를 총괄 대응합니다. 또한 2010년 통합한 초중등 업무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구분해서 학교 급별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9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과 관련해 경상북도 교육청이 오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의 미복귀 전임자 2명이 모두 불참함에 따라 한 차례 더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노조 전임자 휴직기간 보장 등 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지역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655만 6천 원으로 6월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경북 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600만 원 선을 돌파한 이후 지난 6월에는 650만 원 선을 넘어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585가구가 분양됐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지역 대학을 돌며 채용 관련 상담을 해주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 경북대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 영남대, 다음 달 18일 계명대, 다음 달 25일 대구 가톨릭대, 10월 7일에 대구대에서 열리고 특히 내일 행사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일부 공공기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20개 안팎의 지역기업이 지역대학을 찾아 예약을 한 취업준비생들에게 1대1로 채용 관련 상담을 해주고 연봉과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 기업의 정보를 알려주는 설명회도 갔습니다. SK케미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즉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심사를 통과해 백신 생산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SK케미칼은 현재 제품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세포 배양 방식의 독감 백신 등 개발 중인 백신을 모두 이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의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20개 반, 40명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 가공, 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오늘 오전 경북도청을 방문해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할머니들은 한전이 주민들과 대화로 송전탑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밝힌 적이 있다며 마을 바로 위로 지나는 700여 미터 구간만이라도 지중화할 수 있게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성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퇴직한 요양보호사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근무 일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1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장기 요양보험료는 전산으로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